예, 오늘 양주에서 이불을 좀 끌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지금 솔부추, 네, 겨울에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솔부추 재배하는 방법이 지금 보여드리는 게 솔부추 겨울에 키우는 노하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 20kg짜리 포대거름을 다 주고, 참고로, 앞전 부추 영상처럼 다 도치로, 가스 도치를 태운 겁니다. 태우고 20kg 포대거름을 쫙 넣었어요. 아직 난방을 안 하고 하우스, 1겹, 이중이 아니고 한겹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터널만 덮어놨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겨울에 키우는 노하우는, 철대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철대보다 두 배짜리예요. 철대가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전구가 난방을 합니다. 백열등이죠. 참고로 백열등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생산이 안 됩니다. 얘네들 중국산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사놓은 거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담화가 아니고 전구가 나가면은 이젠 못 쓰죠. 농민들은 이 백열구를 구하려고 엄청난 돈을 주고 지금 국산을 구하려고 하지만 구하지를 쉽게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는 이런 난방용 백열구를 공급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분수호수로 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방을 하고 때로는 전구가 저 안에 있지만 어떤 집은 여기다도 이중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안쪽으로, 역쪽으로. 왜 안쪽이 하냐면은, 안쪽에는, 바깥하고 가깝잖아요? 하우스 가해 쪽이에요. 거기가 춥기 때문에, 이렇게, 난방을, 가운데도 안 하고, 오른쪽으로 쏠려서 옵니다. 이렇게. 네, 오른쪽으로 쏠려서 해요. 그래야, 가운데는 아무래도 따뜻하기 때문에, 골고루 난방이 되게끔, 3분의 2가, 넘어가서, 이렇게 난방을 합니다. 그리고 1mm짜리 터널 비닐을 덮고 이불을 덮습니다. 이렇게 이불을 덮어서 얘가 한달 보름 빠르면은 그냥 온도에 따라 틀죠. 빠르면은 40일, 늦으면은 50일. 네, 그렇게 해서 또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 영양부추, 솔부추가 비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양주에, 저 부추를 가르쳐 주신 아버님 농장에서,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70세가 넘으셔서, 저 이불을 끌고 가려는데 힘들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와서 이불을 넣어주고, 넣어준 김에 이렇게 한번 찍어 올립니다. 이제 중간에 제가 이왕, 처음 찍어 올린 거, 중간에 밤에 와서 백열등이 들어오고, 크는 과정을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양부추, 솔부추 아주 몸에 좋은 거예요. 좋습니다. 저렇게 또 난방을 하고, 저렇게 또 전기 차단기가 있고 타이머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난방을 해서 키운다는 거. 그리고 여분에 이렇게 키우고 또 난방비가 들어가고 이 난방을 하기 위한 이 이불도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에는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이불하고 터널, 철대는 이 하우스 비용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전구, 전기, 저것도 합치면은 이 하우스비에 두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영양 부추고, 또 겨울에 생산하려면 이렇게 시간과 정성과 또 온도, 이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바로 옆에 밭. 이렇게 난방을 해서 영양부추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네, 영양부추가 겨울에 이렇게 빨리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걸 맞추려고 적지만 억지로 베고 있습니다. 얘가 중간에 이렇게 크는 과정입니다.